안녕하십니까, 데이노 힘입니다. 오늘 제가 이 에어 컴프레서 시스템이라고 써져 있는데요. 이 공기로다가 다리, 그다음에 엉덩이, 허벅지, 그리고 이 배까지, 그다음에 등까지, 허리까지, 여기 옆구리까지 주물러 주는 이런 이제 일종의 다이어트기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다리가 많이 아프신 분들은 이제 주물러서 좀 치료해 주는 그런 기계를 제가 오늘 처음으로 박스에서 까서 언박싱하는 과정을 생략하기 위해서 미리 다 까서 설치를 했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여기에서 이제 공기의 압력이 나와서 공기를 최대한 세게 하겠습니다. 먼저 이걸 다 꽂아가지고 스위치를 이렇게 키시면 여기서 이제 공기 컴프레셔가 이제 작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공기가 일로 들어와서 왼쪽이 앞에 가세요. 주물러 주는데, 물론 저기에는 저기 발바닥까지 주물러 주는 것도 있어요. 근데 좀 불편한 것 같아서 이거는 이제 이렇게 반바지처럼 입게 되면은 얘는 이제 이 아래 배, 등, 옆구리, 그다음에 엉덩이, 허벅지까지 주물러 줘서 피로를 회복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쪽을 주물렀다가 이쪽을 주물렀다가 배를 주물렀다가 등을 주물렀다가 옆구리 주물렀다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해주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를 보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파워를 켰습니다. 타이머를 한 20분 정도 맞췄습니다. 이렇게 파워는 제가 좀 조금 마른 편이죠. 배가 거의 없습니다. 31인치 이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맥스를 해도 이렇게 세게 주물러주지가 않더라고요. 뚱뚱한 사람들은 뭐 면적이 크니까 엄청 세게 주물러지겠는데 저는 약이 가늘기 때문에 최대 파워로다 이렇게 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에 여기 1채널, 2채널, 3채널, 4채널이에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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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렇게 해서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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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이렇게 계속 이제 번갈아가면서 주물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제 누워야겠습니다. 그럼 지금 제대로 마사지를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혼자 받을 수 있는 하나의 셀프 마사지기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주물러주는 겁니다. 이렇게 보세요. 지금 앞에 주물렀다가 앞에 꺼지고 이제 다리를 주무르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주물러주는데 이게 여러 가지 효과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저기 또 구성품으로 있는 거 보면은 저뭐 발바닥까지 다긴 장화처럼 신었는데 좀 불편하더라고요. 요거는 편하게 간편하게 이렇게 입고 이 배도 주물러졌다가 등 주물러졌다가 옆구리 주물러졌다가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 주물러지고 너무 좋아요. 그래서 피로도 풀어지고 이 근육 사이사이에 끼어있는 노폐물도 이렇게 눌러서 혈액순환을 시킴으로 인해서 강제를 뽑아주니까 피로도 회복되고 또 이렇게 이제 혈액순환과 임파선 순환이 되면서 젊어지겠죠. 건강해지고. 제가 가장 효과가 있다고 보는 부분은 물론 다이어트라든지 이 다이어트에서 배를 이렇게 주물러주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장 효과가 있다고 보는 거는 이 고관절입니다. 고관절. 고관절이라는 거는 골반뼈와 다리뼈. 우리 인체에서 가장 굵은 뼈가 이 대퇴골이지 않습니까? 그죠? 양쪽에 두개 있죠? 대퇴골 한 개가 지탱할 수 있는 힘이 2톤입니다. 그러니까 양다리를 힘을 주게 되면 우리 인간은 4톤이라는 힘을 지탱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뼈가 바로 대퇴골인데, 그럼 대퇴골이 어디에 붙어 있습니까? 양쪽 엉덩이 부분에 그 관골, 골반뼈에 옆에 뚫려 있는 대전자라는 구멍에 딱 이렇게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대퇴골의 헤드가 이 관골 그 와에 딱 이렇게 꽂혀 있습니다. 박혀서 빙빙 돌아가면서 다리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돌아갔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이게 꽉 박혀 있어 있고 꽉 박혀 있는 전제 조건은 여기 많은 근육들이 이 관골하고 대퇴골 사이를 꽉 잡아당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세가 드시고 이제 좀 그렇게 되면은 이 근육들이
약해지고 좀 늘어나서 이렇게 대퇴골두가 여기 다리뼈죠. 대퇴골두가 이렇게 빠지면서 많이 빠지진 않고 한 5mm 정도 빠지면서 다리 길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두 발로 쓰게 되면 빠진 쪽이 많이 아프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아픈 쪽 다리를 안 쓰고 반대편 다리를 쓰게 됩니다. 그럼 이쪽 다리도 또 아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관골 대퇴골이 빠졌을 때는 그 다리가 앞으로 쑤시죠, 결리죠. 그럴 때는 이제 맥도날드 운동이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는데, 그 맥도날드 운동에 그 제가 하게 된 동기는 저도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쳤죠. 55이 넘으면서 제가 이제 그런 증상이 생겨가지고 이제 지금은 이제 몇 년에 걸쳐서 치료해서 싹 나았습니다. 근데 그 굉장히 단순 무식하지만 그 맥도날드 운동으로 깨끗하게 나은 거예요. 어떻게 나왔냐면은 맥도날드에서 음식을 시키고 기다리는 동안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아픈 다리는 밑에 있고 안 아픈 다리를 4계단 정도 쫙 벌려가지고 얘는 구부려도 되는데 아픈 다리는 일자로 쫙 핍니다. 그래서 힘을 잔뜩 주게 되면은 이 관골하고 대퇴골 사이에 빠져있던 이 대퇴골두가 근육의 힘을 꽉 줌으로 인해서 딱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한 30초 1분 정도 힘차게 버텨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근육이 강화되면서 빠져있던 대퇴골두가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만 나오면 될것 같지만요. 여기가 이미 손상된 사람들은 이쪽도 반대로 손상되는 이유가 아픈 쪽은 안 쓰게 되잖아요. 반대쪽을 쓰니까 반대쪽도 또 아프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또한 1, 2분 하시고 다리를 바꿔서 아픈 쪽 다리를 4계단 위로, 안 아픈 다리를 바닥에. 그렇게 해서 쭉 일자로 쫙 뻗은 다음에 이큰 힘을 있는 대로 주게 되면은 다시 이쪽도 관골에 박혀있는 대퇴골두가 약간 빠져있죠. 이쪽도 쫙 들어가면서 근육이 당겨주게 되면서 근육이 강화되니까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짝다리가 정상화되고, 그죠? 짝다리로 인해서 무릎에 충격이 많이 갔던 것이 무릎 관절도 좋아지고, 그를 통해서 이 허리가 구부러지고 전체적으로 이 밸런스가 다 깨졌던 것이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밸런스를 검사하는 병원에 장비가 있는데요. 찍어보게 되면은 이 목뼈부터 시작해서 이 꼬리뼈까지 한 방에 긴 엑스레이 필름이 쫙 나오도록 되어 있는데, 요즘은 이제 필름 필요 없이 그냥 바로 나오죠. 하여간 찍어보게 되면은 다리가 아프신 분들은 분명히 여기 척추가 휘어 있어요, 이렇게. 근데 제가 찍어봤더니 지금 완전히 정상화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맥도날드 운동을 하셔도 좋고, 또 이거 뭐 준비하신 분들은 이렇게 해주면 얘가 가만히 있어도 얘가 꽉 눌러줍니다. 이렇게 확 눌러줘요. 배도 물론 이거 보세요. 이렇게 탄탄하게 배로 콱 아주, 배가 들어간 사람이니까 그렇지 배 나온 사람은 엄청 힘들 겁니다, 처음에. 눌러주니까. 그러시면 그게 이제 큰 운동이 되는 거죠. 배, 옆구리 등, 그 다음에 여기 다리 아주, 아주 심하게 주물러줍니다. 근데 저는 살이 별로 없기 때문에 시원하기만 한데요. 조금 살이 있으신 분들은 처음에 아플지도 몰라요, 조금. 근데 저는 지금 최고 세게 했어요. 살이 별로 없으니까. 이거 보세요. 지금 전부 채널 1, 2, 3, 4 최대로 했는데도 시원하기만 하지 아프진 않아요. 근데 저처럼 좀 살집이 움삼도 더 세게 하고 하시고 싶으면 이걸 당겨서 바지 사이즈를 적게 만들면 더 세게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제가 20분 하는 건 너무 길죠? 아, 벌써 10분 했네요. 이 정도에서 오늘 이제 이거 설명해 드리는 코스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꾸기 전에 먼저 이 파워를 서서히 채널 파워를 줄이고, 채널 파워를 줄이고, 이런 공기가 쭉 빠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타이머 스위치를 딱 끄면은 이게 완전히 빠지게 되는 거예요. 물론 기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쓰신 다음에는 여기 스위치도 이것도, 이 스위치도 깨끗하게 꺼주시면 완전히 이제 기기가 사용 정지가 되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것이 뭐 엄청 비싸진 않고요. 제가 볼때 한번 해보기에 참 괜찮은 장비 같아요. 다리도 치료되고, 또이 똥배도 좀 들어가고, 다이어트도 되고, 다양한 용도로 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다리, 골반, 그 다음에 복부,
이렇게 상당히 그 다이어트 효과라든지 이 골반 바로 잡아주는 거라든지 다리 아픈 거를 치료해주는 이 에어 컴프레서 한번 체험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